소외된 왕따 된 집단입니다. 왕따가 됐는데 돈을 세니까 종이를 센 사람보다 고통이 확 떨어지죠. 둘은 차이가 없어요. 돈만 지잖아? 왕따 같은 건 안 중요해진 사람입니다. 더 좋아? 혼자 있으니까 이 돈 내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뭐죠? 돈을 쓰기만 한 거지 준 건 아니에요. 쓰기만 한 거야. 카운팅 머니, 카운팅 머니. 여기 써 있잖아. 카운팅 머니. 쓰기만 하고 안 가진 거야. 이래도 이렇게 기분이 있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시는 겁니다. 예산이 높아야 합니다. 두 번째, 어빌리티.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참을성이 있어야 된다. 꾸준해야 된다. 어느 것 하나 없으면 안 된다니까. 모티베이션이 없으면은, 모티베이션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이제 의지죠, 의지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이제 의지치가 있어야 돼. 의지치가 없는 사람한테 뭘 하겠어? 아무 쓸데없는. 배가 고파야지, 배가 고파야지 뭐 밥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지. 배가 안 고픈데 뭐 아무리 맛있는 거 하나 봐야 무슨 소용 있겠어요? 그래서 모티베이션, 의지치가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의지만 갖고 있어도 안 된다. 의지가 있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 풀기 위한 스킬, 어빌리티, 실력을 갖춰야 돼, 실력.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늘이 원하는 거를 한 번에 안 준다니까. 그래서 참을성이라는 게 있어야지 돼요. 아니, 버텨내는 힘이 있어야 돼. 이게 세 가지. 하이 모티베이션, 어빌리티, 인듀어런스, 참을성. 이 세 가지가 개인이 발전하기 위한 원동력이고, 기업으로 가면, 조직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되시면 이 네 가지를 고민해야 돼요. 첫 번째가 핵심 경쟁력이라는 거. 핵심 경쟁력은 저거 몇 가지라고요? 핵심 경쟁력은 세 가지라고요. 응? 첫 번째가 기술 기반의 경쟁력이 있어요. 기술. 기술 기반의 게 있어요. 두 번째가 가정 기반. 가정 기반. 예? 세 번째는 뭐요? 세 번째는 소비자 인식 기반. 이 세 가지 핵심 경쟁력을 천천히 갖춰나가기 위해 천천히 갖춰나가기 위한 장치가 뭐예요? 이게 참을성이에요, 참을성. 이분은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킥복싱한 김보성 기강명입니다. 킥복싱하는 거를 유튜브로 해요. 저한테 이미 상담을 여러 번 했는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킥복싱에 관심 있어요? 킥복싱에 웬만해서 관심이 없다고. 복싱도 관심이 없는데 킥복싱에 관심을 내겠어요? 잘 안 됐다고. 근데 이 김보선 사장님 아주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로운 싸움을. 응? 그냥 뭐 이렇게 예뻐지는 다이어트 이런 거, 뭐 간단한 요가, 뭐 이런 게 좋은 거지. 킥복싱을 원하진 않는다. 다칠 것 같다. 뭐 무대포 같다. 뭐 이럽니다. 외로운 싸움을 킥복싱을 하고 있는 킥복싱. 그래서 저한테 브랜드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개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분이 제 수업을 듣더니 왔어요. 유튜브 구독자 5,000명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손 박사님께서 알려주신 매출 성향 모형에 따라서 했더니 효율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라고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한번 보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왔어요. 내용은 내실과 외형부 성장을 조절하는 이 다섯 개 변수에 맞춰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랑 이 수업 많이 했죠? 여기에 맞춰서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나요? 해보신 분은 적을 거고 안 해보신 분은 많으시겠죠. 뭐 구경했는데 알아서 다섯 배 얘기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은 외로움 싸움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이 백 몇십 명이 되시는 분들이 킥복싱에 관심이 없는데 이분의 업은 킥복싱이야. 이게 얼마나 외로운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절실한 거지. 그래서 남들은 그냥 근상 관성어 좀 보고 말하는 이 내용을 적용을 해서 킥복싱에 붙인 거예요. 어떻게 되냐? 이렇게 했습니다. 얘가 프로덕션, 가성비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이렇게 만들어요. 네? 인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하고 어베일러빌리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하고 트라이얼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하고 루피, 재구매를 위해서 이런 내용을 하고 이걸 다 표로 만들었어. 이 글자가 좀 흩어져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가성비 높은 서비스는 복싱이나 이런 곳에서 PT 예?
퍼스널 트레이닝이죠. 퍼스널 트레이닝에 대한 특별한 스페셜한 아이템을 따로 계속 구성해 나가는 거죠. 신제품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죠. 두 번째, 인조를 높이기 위해서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는데, 예? 유튜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기타, 페이스북, 인스타 다 전단지 포함해가지고 타겟 수요에 맞춰서 인조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일곱 가지를 따로 구성하는 거예요. 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글자가 안 보이네요. 이게 확 확장이 되니까 내가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글자가 안 보입니다. 제가 김보성 사장님이랑 얘기해서 단톡방에 필요한 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오프라인, 온라인, 뭐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또 소개받아온 사람에 대한 메시지를 다 따로따로 만들기로 한 거고, 시험 구매하는 거, 재구매하는 거를 따로따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놓고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야,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다섯 개의 변인으로 나누어서 진행하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냥 통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섯 개의 변수를 다 따로따로 나서, 아이디어를 다 따로따로 나서 해봤니 효과가 좋았습니다. 예전에는 제품 곱하기 마케팅으로 페이스북 마케팅만 하다가 블로그만 한다던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골고루 하니까 전단지 받은 사람이 유튜브도 보고 현수막도 보고 블로그도 보고 그러고 나서 가입하니까 가입률도 높아졌습니다. 네? 그냥 뭐 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섯 가지 변수를 종합적으로 놓고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죠? 빠짐없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빠짐없는 생각을 한다는 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전쟁 중에 제일 황당한 게 이런 이런 작전을 하면 우리가 이길 거야 라고 했는데 그쪽에 적군이 없어. 그럼 황당한 거예요. 저쪽에 가면은 걔네들을 타격할 수 있어 라고 기습 공격을 했는데 헛방이야. 오히려 매복을 당해서 역공을 당해. 이러면 가는 거예요. 빠짐없이 생각해야 돼. 그리고 양쪽 다 10% 할인은 저에게 딱 맞는 전략입니다. 기존 고객 추천제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확률 높은 마케팅 방법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10%까지 해주니까 추가 할인 받으며 더 길게 합니다. 예전에 두 명 오면 1개월씩 하던 것도 양쪽에 해주니까 3개월씩 하고, 재등록 회원도 3개월 할 거 10% 해주면 1년 등록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다 보셨습니다만 200% 매출 찍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가 지금 세계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세계 사례가 뭘 하는 거예요? 키워드, 고객한테 기억시킬 키워드를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비즈니스에 키워드가 있는가? 약속 체계. 약속 체계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네? 약속, 근거, 브랜드. 이거 만들어야 된다. 컨셉트. 기능적이거나 경험적이거나 상징적이거나. 페르소나. 네? 의도된.